안녕하세요. 뉴욕 보타니컬 가든에 오늘 트레인쇼 보러 왔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식물원만 찍고 왔어요. 트레인쇼 하는 데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비켜서 식물원만 찍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와, 너무 많이 왔다 진짜. 와, 지난주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도. 아, 단풍 색깔 이쁘다. 햇빛 반사해서 이쪽에서는 안 예쁘고. 안 예쁘게 나오네. 별로 안 예쁘게 나오네. 어, 풍선나무 여기 없다 그러더니 있네. 풍선나무 여기도. 뉴욕 보타니컬 가든에 식물원이지요. 여기는 벌써 하얀 동백이 피었네요. 이쁘다. 어제 밤이 영하 4도였거든요. 하... 여기는 크리스마스 로즈. 동백도 피었고요. 요렇게 가다 보면 아, 영하 4도였는데 왜 이것은 살짝 들얼었네. 살짝 얼었어. 살짝 얼었어요. 이 꽃도 살짝 얼었고. 삼지당 나무가 저렇게 크네. 그러니까 그렇게 과히 춥진 않다는 거야. 한 영하 3, 4도까지는 삼지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어주네요. 영하의 날씨에는 벨벳 사르비아는 꼬꾸라졌네요. 꼬꾸라졌어요. 사르비아도 꼬꾸라졌어요. 벨벳 사르비아가 힘없이 다 꼬꾸라졌네.